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수산물을 즐겨 먹었는데 최근 건강식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확산되면서 수산물의 소비량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필수 아미노산, 단백질, 오메가3 등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성분을 풍부하게 갖고 있는 수산물. 유엔식량농업기구 세계수산양식현황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인당 연간 58.4kg의 수산물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세계 1인당 연간 소비량인 20.2kg에 약 3배 가까이 차이나는 수치고 인근의 일본이나 중국, 미국, 유럽연합과 비교해도 비교적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일부 수협에서는 신선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어류 자동 선별기를 설치하고 위판장 환경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그 다양한 시도의 현장을 지금부터 소개한다. 충남 서천군에 위치한 홍원항. 이곳은 가을철 꽃게 축제가 열릴 만큼 꽃게가 유명한 곳이다. 서해안에서 많이 잡히는 꽃게는 지방이 적고 타우린, 철분, 칼슘 등이 충분해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인기 많은 수산물 중 하나다. 홍원항으로 들어오는 꽃게는 크기와 무게별로 선별하는데 이때 눈에 띄는 것이 꽃게의 선별기다. 사실 수산물 선별은 작업자가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크기와 무게를 가늠해 단계별로 선별해왔다. 그러다 보니 정량화되고 균일화된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다. 하지만 홍원 위판장은 꽃게 선별기를 설치하면서 꽃게의 정량화와 균일화를 이룰 수 있게 됐다. 게다가 수작업보다 빠른 속도로 꽃게를 선별하면서 신선도까지 챙길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고 있다. 이런 변화는 다른 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제주도 서북부 한림읍에 위치한 한림수협. 한림읍과 함경면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이곳은 참조기, 갈치, 옥돔, 고등어, 민어, 가자미 등의 수산물을 위판하고 있다. 한림수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시설은 위생 위판장에 설치된 조기 선별기다. 조기 선별기는 이 지역에서 많이 잡히는 참조기를 선별할 때 사용하는데 어민들이 잡아온 참조기는 판매 전에 조기 선별기를 이용해 크기와 무게별로 선별한다. 어촌 인구가 노령화되다 보니까 이제 인력을 구하기도 힘들고 이 조기는 우리가 뭐 몇 센치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가격이 거의 곱빼기로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그 선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계를 이제 기계화 시켜놓으면은 아무래도 그 기술자란 분들이 좀 기계화되다 보니까 일처리가 이제 원만하게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기계를 도입하게 됩니다. 참조기의 선별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조기 선별기에 단계별로 선별할 무게 기준을 설정하고 참조기를 준비한다. 조기 선별기로 옮겨진 참조기는 무게 측정을 위해서 한 마리씩 기계 위로 올린다. 무게가 측정된 참조기는 레일을 따라 움직이다가 설정해놓은 기준값에 따라 각 단계별로 자동 선별된다. 조기 선별기를 이용하면 수작업으로 참조기를 선별할 때보다 속도가 2배에서 3배가량 빨라진다. 그래서 참조기의 신선도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각 단계별로 선별된 참조기를 마지막으로 깔끔하게 정리하면 선별 작업이 끝난다. 기계화되다 보니까 이 좋은 상품이 더 많이 나오고 기계화되다 보니까 이제 고기들이 일사천리로 이렇게 나와서 정리가 되다 보니까 그 어업인들도 상당히 좋아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어들도 오면은 우리가 그 처리하는 걸 보고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품질도 상당히 그 여러 공정을 거치지 않고 한 스텝으로 가기 때문에 품질도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조기 선별기를 이용하면 선별 속도가 빨라진다는 점 외에도 완전 규격 상품으로 선별해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규격과 비규격 상품을 혼합해 포장하는 일은 거의 없다. 또 선별 시간이 단축돼 처리량이 증가하면서 어민들에게 실질적으로 경제적 도움이 된다는 장점도 있다. 한림수협은 위판장에 조기 선별기를 설치했을 뿐 아니라 지난 2018년 9월 위생 위판장을 만들기 위한 저온 시스템도 도입했다. 예, 우리 수산물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온도를 15도씨에서 20도를 와가지고요. 한 여름에도 15도에서 20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방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근데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바닥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을 이제 위생적인 처리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에게 신선한 수산물을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한 고민을 거듭한 끝에 한림수협이 마련한 방안은 바로 위판장의 저온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무더운 여름철에도 18도의 저온 환경에서 수산물의 경매와 선별, 포장할 수 있고 신선도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위판장 환경이 깨끗하지다 보니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어서 경매사나 소비자나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한림수협은 위판장 환경 개선을 위해 수산물을 운반하고 보관할 때 사용하는 어상자도 기존의 나무가 아니라 플라스틱 재질을 사용하고 있다. 2019년에는 전기 지게차 도입도 계획하고 있다. 다른 농산물에 비해서 부패가 상당히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온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소비자들의 어떤 그 선호도라는 것이 좀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수산물이라든지 식품 소비에 있어서 어떤 그 식품 안전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지금은 소비자들의 어떤 식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식품 안전이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지금 떠오르고 있죠. 그렇다면 소비자들이 수산물을 구입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무엇일까? 해양수산부가 조사한 수산물 구입 시 고려 사항에 따르면 신선도가 32.3%로 1위를 차지했고 원산지가 16.2%, 가격이 15.2%로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소비자들은 무엇보다도 신선한 수산물을 구입하길 원하고 있다. 소비자가 원하는 신선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생산에서 유통까지 많은 노력과 시스템이 갖춰져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정부는 2018년 12월 신선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수산물의 저온 유통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저온 유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수산물 위판장에 어류 자동 선별기 설치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저온 유통을 위한 제도 정비와 인식 개선을 위해 위판장과 도매시장 등에서 준수해야 할 수산물 저온 유통 표준 지침 등을 작성하겠다고 전했다. 지금 시작은 한림수협에서만 품질 위생용 위판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림수협에서 운영하는 그것이 성공 사례가 돼서 앞으로는 보다 많은 조합에서 운영하는 산주 위판장이 품질 위생 위판장으로 운영되길 바랍니다. 소비자들에게 신선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수협 종사자들은 위판장 환경 개선에 다양한 연구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위판장의 환경 개선은 아직 일부 수협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수협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전국의 수협과 수산업 종사자들이 위판장 환경 개선에 깊은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아닐까?